예. 어우. 아, 짜증나잖아요. 얼마 전에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저희 숙소 밑에 백화점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네. 근데 먼저 내려가 있었고 제가 드늦게 내려갔는데 네. 뻥 뚫린 데서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 아. 다 지나가는데 그 식당에 앉아 가지고 아, 네. 저는 뭐하냐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네. 주위에서 사진 찍고 난리 났어요. 네. 근데 그게 편하대요. 아 저, 즐기는군요. 네. 약간 헐리우드 스타일이에요. 제일 재밌다고 즐기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네. 저는 원래 승현 군이랑 둘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막 일본어 책 사고 이제 뭐 같이 영화 보려고 영화 티켓 끊어놓고 네. 밥을 먹으려고 거기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처음에 있었을 때는 그 자리를 줄지 몰랐어요. 기다려서 줄 서서 먹었거든요. 근데 딱 그 자리가 꽝 뚫린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아 그냥 얼굴 가리면서 먹기 싫었고 그냥 내가 밥 먹는데 뭐 어떠냐. 어, 그건 맞아요. 근데 네, 그건 저도 맞아요. 그거 진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김에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좋아서 난 더 거만해졌고.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근데 아, 이런 말은 좋은데요. 네. 진짜 그런 저한테 얘기 좀 해주지 일단. 아. 일단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근데 뭐 두 분 다 워낙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 앞으로 우주 최고 빵상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 고릴라 게시판에 정은희 씨가 두 분은 생일이 비슷한데 생일 선물 서로 주고 챙겨주나요? 아니면 그냥 쌤쌤하고 넘어가나요? 작년까지는 네. 저희가 선물을 주고 받았어요. 근데 네네. 이번 연도에는 뭐 생일이 제가 좀 늦어요. 이번에는 이번 제가 음력이라서 그죠. 매년 달마다 바뀌는데 좀 늦어가지고 네 이번에는 그냥 쌤쌤해서 넘어갔어요. 그냥 뭐 친구끼리면 또 선물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또 보면 종훈 씨가 게임의 네. 지존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 그래요. 게임을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홍기 씨가 볼 땐. 게임 때문에 해야 될 연습 안 할 정도. 이렇게. 야, 이거 막 나가는군요. 아, 제가 네. 저 또 과거 얘기인데요. 제가 네. 옛날에 아 잠깐 과거 얘기 민감해요. 민감해요. 되게 두 분 나왔는데 과거 얘기하면 나 알겠어요. 나 이거 제어가 안 돼요. 알았어. 나 힘들어. 알았어. 본인들 입으로 과거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그런 형 과거로 왜 자꾸 그래요? 그래요. 아 괜찮은 거죠. 네. 좋은 강 계속하세요. 네. 제가 한때 게임에 너무 빠져들었어요. 네.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었는데요. 아 잠깐만 네. 벌써부터 아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네 게임 때문에 여자친구랑 헤어진 적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게임을 근데 중학교 때 네. 그랬대요. 잠깐만요 지금 서로들 지금 너무 넣어주고 나만 넣어주고 홍기 묻고 네. 정훈이 묻고 저희 팬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네. 저도 좀 그저 뭐 다 추억이고 또 중학교 때 애기 때니까 그냥 네네. 여자친구와 내 친구 그런 소꿉 친구들도 그냥 사귀었다고 하는 거니까 뭐 순수하고 뭐 얼마나 귀여워요. 아 형 잘 포장을 잘 해주시려고. 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과거 얘기만큼은 두 분께 안 했어요. 자 넘어갑시다. 예. 네 넘어갑시다. 게임은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우리 종훈 씨가 볼 때는 홍기 씨는 뭐에 제일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뭘 홍기, 지금 홍기 씨요? 지금 기타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아, 네. 한 분은 게임에서 연습을 빼먹었는데 한 분은 기타에 빠져서 열심히 하고 있고. 아 기타. 네네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생일 파티를 팬분들이랑 같이 할 때도 종훈 군이랑 저랑 같이 기타 치면서 노래했었어요. 아 그렇고. 다음에 또 라디오 오게 되면 또 여기서 한번 또 라이브. 네 라이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우리 월요일 날 아이유 씨가 고정이거든요. 아. 아이유 씨가 너무 깜찍한데 기타 천재잖아요. 대한민국 최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최고네. 대한민국 최고가 돼서 나가는구나. 대박. 기타 잘 치는데 침은 좀 딱딱하죠. 네. 기타를 잘 치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같이 우리 나 이렇게 있는 셋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기타를 한번 해보시고 아 그리고 문자로 뭐야 0818님께서 홍기 오빠 아직도 멤버들한테 비비탄 총 쏘나요? 이거 뭐지? 아 제가 총 쏴요? 네 저 총 쏴요. 아 이분 안 되겠네요. 그리고 2390님께서 종훈 오빠가 게임 지존이래봤자 희님만 하실까요? 아 저도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아시죠? 종훈 씨한테 아시죠. 게임 레벨 물어봤는데 네, 형이 더 높더라고요. 안 되고요. 종훈 씨는 게임 때문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잖아요. 전 게임하느라 여자친구 사귀지도 않아요. 참 이걸 웃으면서 한다는 게 너무 슬프네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서열을 한번 매겨볼게요. 네. 휴대폰에 여자 번호 많은 순위. 형이 알잖아요. 종훈인가. 아니 뭐지. 왜 내가 뭐지? 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FT 그거. 멤버들 중에 다 통합해서. 형도 낄까요? 아,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어. 우리 뭐 잠버릇 순위. 잠버릇 순위. 재진이.
재진군? 재진군이 약간 네. 좀 목룡병 비슷하게 뭔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자면서 기억을 못하는데 혼잣말도 잘하고 아, 무서워요. 제가 한때 같은 방을 썼었거든요. 네. 저한테 뭔가 말을 했어요 분명히. 네네. 근데 다시 자고 기억을 못해요. 되게 아.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가끔 보면 홍기 씨도 약간 좀 성인용 음료수를 마시면 기억을 못 하잖아요, 지금 씨 그죠? 아, 아 그렇네요. 겪었죠 네. 우리가. 아 네. 그냥 한 번 겪었잖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노래를 얼른 들을게요. 엄청 오래 간다. 아 우리 지금 굉장히 이런 얘기들 속에서 아주 그냥 사랑 있는 노래 나가네요. FT 트리플이 불렀죠, 러브레터. 네. 잘 지내고 있나요? 아프지는 않나요? 내가 없는 그대가 난 걱정이 되죠. 밥 뜨더라도 잘 챙겨 먹고 추울 땐 잘 챙겨 입고 울지 말고 씩씩하게 살길 바라요. 2009년 어느 날 눈이 생각에 펜을 들어 화성시 협찬 50